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업다운을 반복하고 있고 평가 역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등 팀 내에서 주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국 언론들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현재 손흥민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기가 눈치 보이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고 예전에 실력있던 손흥민이 아니라 이미 늙은 소니가 되었다며 돈값을 못하니 하루빨리 퇴출하는 게 답이라는 너무나 심한 공격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당장 내일 월드컵 훈련도 참석하기 어렵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개막전부터였는데요.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정규리그가 개막전이 끝나고 무승부를 기록하며 온갖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레스터시티와 개막전을 치렀는데 손흥민은 전반전 나쁘지 않게 출발했으나 후반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뒤에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결정적 득점 기회에서 첫 터치가 길어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한 장면도 나오며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으며 손흥민은 경기에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를 두고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5점을 주면서 방출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점수는 토트넘 출전 선수 가운데 브레넌 존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몇 차례 번뜩이는 순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고 경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사라져갔다며 손흥민을 이번 여름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하루빨리 손흥민을 방출하는 게 돈을 아끼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더 이상 토트넘의 확실한 주전 멤버가 아니라며 손흥민은 더 이상 상승세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심지어 토트넘에서 뛰어난 선수였던 것은 분명하나 과거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레스터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동안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충실히 수행했던 선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손흥민은 언론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늘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에 경기 내에서 열심히 뛰었고 여태까지 잘해왔던 선수에게 저런 비난을 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바로 다음 경기인 홈에서 두 골을 넣으며 4대0으로 대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했는데 토트넘은 전반 14분 이브 비수마의 골로 앞서갔고 손흥민이 에버턴 수비진에서 오가는 공을 끊임없이 추격한 덕분에 에버턴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공을 길게 터치한 사이 손살같이 달려가 뺏어낼 수 있었고 손흥민이 빈 골대에 오른발로 밀어넣는 쾌감 가득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손흥민의 시즌 1호 골이 터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32분 손흥민은 역습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중앙 수비수 미키 판더 펜이 공을 몰면서 빠르게 최전방까지 내달리는 상황에서 수비수가 판더 펜에게 쏠리자 손흥민은 왼쪽에서 빈 공간으로 침투했고 공이 본인에게 오자 왼발로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공을 차 2호 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EPL 통산 122번째 득점이었죠. 이 골로 손흥민은 EPL 역대 득점 랭킹 단독 21위에 올랐는데요. 이 경기의 최고 플레이어로는 당연히 손흥민이 꼽히며 방출 논란을 시원하게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입단 9주년을 기념하여 구단 SNS에 사진을 올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손흥민과 주장이 된 지금의 손흥민을 비교하며 2015년, 2024년 우리 캡틴의 그때와 지금 이라 적고 손흥민을 애정하는 마음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EPL 득점 랭킹 9위인 선수로 EPL의 전설이자 상징적 선수였던 스티븐 제라드의 120골을 넘어 라임 스털링의 123골까지 쳐다볼 정도로 높은 기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 선수죠. 그러니 토트넘 입장에서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으나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것이죠. 상대팀인 뉴캐슬을 상대로는 무려 3연패를 했기에 팀 내부적인 것을 포함해 영국 언론, 팬들까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을 퍼붓고도 패배의 쓴맛을 보고 난 뒤 경기력에 대한 보상받지 못했다 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고 슈팅 1회를 시도했지만 유효하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했는데
전반 25분 그가 내준 공을 사르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죠. 이건 손흥민의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뉴캐슬 선수들은 손흥민을 심하게 견제했기 때문이네. 전반 28분 손흥민이 수비수 로이드 켈리 가랑이 사이로 공을 드리블 한 뒤 돌파했는데 이에 켈리가 손을 써서 막았고 경고를 받았죠. 게다가 새로 들어온 선수인 오도베르가 노골적인 골 욕심 때문에 패스를 하지 않자 손흥민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상황은 후반 25분에 나왔는데 1대1로 팽팽한 상황에서 뉴캐슬 페널티 박스 인근에 있던 손흥민은 뒤에 위치한 오도베르에게 패스하고 빈 공간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공을 잡은 오도베르는 그대로 페널티 아크서클 안까 들어갔는데 이때 왼쪽에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 앞에 아무도 없었기에 패스했다면 결정적인 골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오도베르의 선택은 패스가 아닌 슈팅이었죠. 하지만 슈팅은 수비수의 발을 맞고 굴절돼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도베르의 슈팅이 불발된 후 손흥민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분노를 표했고 오도베르에게 왜 패스하지 않았냐며 불만을 드러냈죠. 손흥민과 함께 선발 출전한 오도베르는 여러 차례 슈팅 찬스가 왔지만 골대 안으로 날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날 슈팅 4회를 시도했는데 두 번은 수비벽에 막혔고 나머지 두 번은 골대 밖으로 나갔으니 만약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패스를 했다면 아까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다면 경기가 승리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팀플레이를 보여준 것인데요. 여태껏 토트넘이 위기를 겪을 때 한 건 해주던 손흥민이었기에 오도베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다면 이번처럼 처참한 패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손흥민은 팀에서도 견제당하고 상대편도 견제하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서도 통계 전문 매체에서 평점 7.4를 받으며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게 다행인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자책골을 비롯한 실수가 많았고 손흥민이 여러 번 공을 연결했음에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으며 전반적인 경기 내용이 최악이었기에 팀 내 분위기가 최악이라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국대팀에 합류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손흥민을 잘못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주장나는 완장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요. 손흥민은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죠. 손흥민은 2018년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에서 주장을 맡은 후 7년째 주장 완장 차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주장을 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 기간 빅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축구계 지도자들과 A대표팀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량과 성품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 체제 첫 소집이라 대표팀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적 존재인 손흥민의 영향력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뉴캐슬전을 마친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서울로 이동했고 오늘 고향종합운동장에 소집될 홍명보호에 후발대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으로 솔선수범하는 선수로 후배에게도 먼저 다가가 장난을 치는 등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자처하고 역시나 동료들도 손흥민을 따르니 출항 전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은 홍명보호의 이 같은 손흥민의 리더십은 더 절실하겠죠. 손흥민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축구협회고 홍명보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동료와 후배 선수 그리고 팬을 위해 국가대표로 뛸 것을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클린스만 경질 이후 팬들과 축구계가 가장 원했던 게 역대 최고의 선수단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령탑의 선임이었죠. 두 차례나 임시 감독 체제로 대표팀이 운영되는 총극 올림픽 탈락 등 감독 선임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도 팬들의 분노가 덜했던 것 역시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해달라는 바람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답은 10년 전 대표팀에서 처참한 실패를 겪었던 감독이자 심지어 선임 과정마저 불투명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대표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은 역대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으면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이어 이제는 홍명보 감독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최선의 감독을 선임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극대화했어야 할 시점인데도 이미 축구계 안팎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감독이 그 후임으로 자리한 셈이 되어버렸죠. 이런 갈등 속에 9월 5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팔레스타인과의 예선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 게 사실이네요. 공격의 핵심 전력인 손흥민이 합류하는 건 대표팀에 큰 힘이 될 것이 당연한데
혹시나 너무 착한 손흥민이 홍명보에게 휘둘리며 경기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행여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부디 경기만큼은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